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른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검찰이 오늘 이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산자부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범죄의 개연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는 뜻이고 청와대 직접 개입 여부도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A 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국장은 월성 1호기 폐쇄 총괄 업무를 담당했는데 산업부 실무자들이 조기 폐쇄로 보고서를 고쳐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18년 4월 산업부 실무자들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는 원전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부 장관이 보고서 작성자들을 질책했고 A 국장은 실무자들에게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를 만들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국장은 또 지난해 11월 실무자들에게 월성 1호기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국장은 감사원 직권심리에서 자료 폐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전방위에 걸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파견 행정관 2명의 휴대폰도 압수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또 백운규 전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의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